제가 봤을 때 다 화끈TV로 가시죠. 진짜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완벽한 조사에 의한 거야 진짜.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롤하다가 1대 수당 하나 벗기. 다름이 아니라 중대 사안이 오늘 발표가 되었잖아요. 맞죠. 공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트위치 코리아에서요. 트위치 코리아를 이용하는 한국 유저들은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건 최대 화질 720. 그러나 다시 보기는 1080 됩니다. 예? 일단 그렇네요. 걱정인 건 내일이 발라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회를 지금부터는 이제 720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LCK도 720으로 봐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와, 나는 1080으로 볼 수 있는데. 나이스. 뭐야? 아 씨야. 아, 가장 큰 문제점은 그 X입니다. 네? 그 X새끼요. 그럼 토이치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그래서 저챗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통신망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맞지. 그게 맞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휴대폰의 무제한 요금제를 끊기로 했습니다. 오. 갑자기요? 제 한 달 요금 6만원어치의 타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 나름대로의 시위거든요. 어차피 저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집에서 와이파이만 쓰거든요. 야. 근데 통신사는 엄청난 호구를 잃은 거예요. 저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서 한 달에 1기가도 안 썼어요. 보지를. 아 근데 진짜 호구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다 팝콘TV로 가시죠. 미친. 제보가 들어왔는데 팝콘 TV 화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알아서 그럽니다. 팝콘 TV 화질 존나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시는구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다가 트위치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화질 때문에. 근데 다시 화질이 구려져서 아프리카로 들어간다. 이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 새끼들 너무 박쥐 새끼들이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플랫폼을 찾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바 일부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대책회의 때문에 팝콘TV가 화질이 좋더라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순수한 의도 때문에 예. 납득은 가는 게 팝콘TV라고 하면은 사실 화질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조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거기는 팝콘TV로 가보자. 이건 어떤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 뭐 개소리예요. 아 팝콘TV 개인적으로 이제 첼리리 씨를 굉장히 혐오하지만 그죠? 예, 첼리리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유가 이 중에 최종 학력이 테리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걸로 아는데 옥스포드 레고 조립학과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맞아. 아, 기억나요. 예. 맞아. 잠시만 잠깐 잠시만요. 뒤에. 어 뭐야? 어 씨발 뭐야? 존나 무서워. 돌고가. 내가 어디가 좋니? 나 좋아 죽겠어. 죽을라 그러네 진짜? 악녀님 이제 저희 그 총회하는 거 보셨어요? 아 봤죠. 보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팝콘TV를 옮길까? 진짜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완벽한 조사에 의한 거야 진짜.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라던가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다 몇몇 분들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다이아방도 한번 켜주고 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러스트 같은 거 하는데 레이드라던가 막 해킹하는 시도가 많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시청자분들과 놀 수 있게 다이아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즐긴다던가. 아 괜찮은데? 그쵸! 아 그거 약겜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거기 19금 걸죠? 수위가 다 허락돼요! 그래 약겜 스탑 가능이에요! 트위치는 아니 약겜을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맞죠. 약겜 리뷰. 그러면 거의 한 3년 전에 저희가 했던 현실 합방 약겜 합방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너무 씨! 아니 제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인에 걸려있는데요. 아 죽어. 어? 그런 걸 메인에 걸려있는데? 떠드는 얼굴을 보면서 약겜 하고 싶진 않은데? 더러울 수도 있지만 다리 사이만 노출이 안 되면은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컨텐츠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못했던 거. 어, 위에도 돼?
위에는 돼요. 아니 팝콘 찜찜 가능해요? 팝콘 찜찜 파티 가능한데 당신이 하는 것은 찜찜 파티가 쌉 가능해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롤하다가 1대스당 하나 벗기. 아무튼 공포리팍 아래 살짝 걸러들어야 되는 게 저 새끼는 트위치에서 계속 방송할 수 있는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댕균 씨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네 이거. 좋은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팝콘? 그만! 안돼요 안돼요! 호프에서 그러면은 이제 죽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으시면은 댕균님도 그러면 다 벗으면 지금 다 벗으시고 그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형! 아,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뭐죠? 뭐죠? 통신사 형님들! 제가 5G 무제한으로 바꾸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아 근데 이건 들어봐야 돼. 왜냐면 악녀 씨 같은 경우는 방송경이 굉장히 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플랫폼 옮기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트위치에 근데... 남아서 방송을 하는가? 그러니까 트위치에 남아 있는 거 6? 약간 옮겨야 하나가 4. 약간 이런 느낌이지. 왜냐면 솔직히 구독도 다들 이제 좀 장기적으로 구독한 사람도 너무 많고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또 다른 방법은 사실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아. 어차피 통신사는 잘 해결돼가지고 그때 동안만 않은데. 옮겨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약간 별장을 가듯이. 그거는 이제 개미 털기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니 뭐 막 그래픽 지리는 막 게임들 개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다운그레이드 돼버려. 아니 게임에서 와! 뭐하시는 근데 그 와중에 저거 땅바닥에 저거 뭡니까 저거. 제발 원래대로 저의 트위치를 돌려주세요. 아 진짜 딴 얘기 해서 진짜 미안한데 똘보가 일어나 볼래? 뭐 족곡지 있다? 알고 있어. 아 누나 나도 그 얘기했어. 그래 아 진짜? 역시 공파는 나랑 아싸 썸네일에 김똘복 족곡지 그래야지. 씨발. 야 이거 진짜 게임은 못 하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리리한테는 순기능이야. 그러니까. 그 레시 좀 그만해 너. 아 나 레시. 아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미 화질이 구린 게임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리니지 어때요? 스타크래프트 1 리니지 어때요? 화질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면 되지. 디아 1 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저희 이제 게임 광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화질 좋은 모습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게임 광고 누가 먹게 720으로 방송하는데 그 누가. 아니 근데 요즘 유튜브도 존나 어려워. 우리 시발 그냥 진짜 양난이야. 이 시발 게임 영상 올렸더니 좋아해서 별로 안 나와가지고 메이드북 그럼 메이드북 올려볼까 해서 메이드북 올려가지고 스팀을 다 이기고서 올라왔더니 노딱을 쳐먹어가지고 그거는 씩 하나도 안 나고 씨. 노딱 먹은 이유가 뭐예요? 개감 아닙니까? 시발 안 그래도 이뽀감 노딱 먹었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예예. 예. 왜 먹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보여줬는데 전 알겠더라고요. 어 왜요 왜요? 어 뭐? 왜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너 이제 좀 그만 팔아라. 아니 근데 김돌봉님 돌봉님이 여잔데 저 정도 저 아 씨발. 아 네가 여자라면. 아 제가 여자라면요. 그거 맞아. 구멍이 조금 뚫린 옷을 입었다 그뿐이죠. 구멍이 파였다. 알았다. 그치. 어? 뭐라고 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잠시만. 아 나 잠시만. 님들어. 아 아니야. 진짜 팝콘 TV 갈라나 보네. 리리야. 우리가 대책 회의를 하고. 맞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던 것도 그치? 아니고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뭔 대책 회의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뭘 팔았다고 했었죠 아까? 공단님? 야 이 개! 아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08리퍼 후드티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9월 30일부터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08리퍼 씨 해명해야 할 게 있어요. 뭐죠? 에? 사진 찍은 사람 당신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비밀은 좀 지켜주죠. 뭘 비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접니다. 야? 그리고 전 아쉽습니다. 제가 더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전 사진보다. 뻔뻔하게 그지없다. 오히려 못생기긴 나왔다.